안녕하세요 여러분, 자해야 여러분. 오늘은 연어국수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 분들이 드시길래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거는 연어는 이마트에서 샀고요. 통째로 된 거 썰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연어를 이번이 한 두 번째 먹어보는데 이번에도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과일도 넣고 양파도 넣고 고추도 넣고 그래가지고 간장도 넣고 설탕 조금 넣고 해서 끓인 소스예요. 소스 이 밑에 깔린 거랑 똑같은 거. 여기는 고추냉이, 레몬 보여줄게요. 제가 잘 썰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잘 썰었나요? 네? 와, 연어에도 기름이 많은가 봐요. 기름이 둥둥 떠다니네요. 여기 찍어 먹을게요. 맛있게. 맛있었으면 좋겠다. 찍어줘. 났네. 맛이 없는데? 비린 것 같아요. 레몬을 좀 뿌려줄게요. 어떡해. 고추냉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그럼 맛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맛이 없네요. 연어를 안 좋아해서 그런가? 아닌데, 그 신미식당인가 산미식당 거껏 맛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떡하냐 오늘 먹방. 맛이 없는 것도 진짜 너무 비려. 비싸게 주고 샀는데. 불닭 소스에 찍어 볼게요. 제발 제발. 어떡해 진짜 어떡하냐. 어떡해요 여러분. 매워. 와, 이거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기다려보세요. 제가 어니언 소스 가져올게요. 어니언 소스라면 괜찮아. 괜찮을 수도 있어. 어니언 소스 가져왔어요. 그때 이거랑 먹었을 때 맛있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먹어야죠. 한번 먹어볼게요. 제발. 어니언. 다행이다. 한 입 더. 아, 다행이에요 여러분. 아. 고추냉이랑 같이 어니언 소스를 이렇게. 그래도 어니언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한결 나으네요.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뻔했어. 어! 어, 그렇지만 느끼한 건 피할 수가 없네. 제가 저번에 국내 치킨 먹으면서 준비한 이거 치트킹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어떻게라도 먹어야죠. 한번 이거에 연어를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여기 풀 위에 살살 뿌려줄게요. 우와, 아. 이거 스위트콘 이거 여기 있다 한번 먹어볼까요? 살살? 아유 어떡해, 국물 색깔도 탁해. 아, 이걸 바른 거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이거는 고추냉이. 느끼한 게 없으면 좀 먹겠는데 너무 느끼해. 그래도 이거 먹어야 돼. 정말 먹어야 돼. 라면이라 생각하고 먹을게요. 먹자.
아,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아, 어떡해. 나 아, 진짜 죄송해요. 레몬이라도 씹어 먹을 거야? 어, 어떡해.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다음에는 절대 이런 거 안 가져올게요. 한번 먹어보고 가져올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못 먹겠어. 나 맛이 없어. 대신 라면 어차피 국수니까 이것도 라면 이거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발. 응? 제발 여러분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로 가져와 주면 안 될까요?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진짜 와, 생각보다 너무 맛이 없고 느끼하고 기름지고 토할 거.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해요. 다음에 맛있는 걸로 가져올게요. 죄송합니다.